対決드리는시간오늘만나보는対決같은경우는쉘비코브라바이첼모델입니다솔직히이차같은경우는저번에제가킨스마트대로도한번만나본적이있어요킨스마트제품하고웰리제품과연어떠한디테일을보여줄지궁금해서이번에웰리제품으로킨스데려왔습니다일단웰리제품으로한번데려왔는데솔직히과연킨스마트랑비교했을때어떤퀄리티적인차이가있을지도궁금해요솔직히좀큰차이는없을것같지만그래도조금이나마차이가있을까궁금해서이번에이쉘비코브라427모델을데려왔습니다그래서일단이차의실차전에간단하게설명해드려야겠죠이쉘비코브라427같은경우는역시그때당시클래식아메리칸머슬카드만의전형적인방식이라고할수있는8기통자연흡기엔진이들어갑니다그리고또이때당시머슬엔진하면웬만한해미엔진이많이들어가요그래서이차도제가알기로는웬만한해미엔진을쓰지않았을까추정이되는데요솔직히이차또한제가알기로는왠지8기통자연흡기에해미엔진을쓰지않았을까저는그런추정이듭니다물론포드의전형적인8기통엔진은쓰긴하지만그래도이차또한다른머슬카드라고비슷하게자연흡기에8기통이들어가있지않을까저는그러한생각이드네요그래서일단이차같은경우는8기통자연흡기엔진을그리고구동계방식또한후륜구동방식이들어간다이차가왜후륜구동인지알수있는이유는측면부를보면알수있는데제가측면부를간단하게보여드리자면요이차는후드라인이상당히길죠이렇게후드라인이긴차는후륜후드라인이짧은전륜이라고많은영상에서말씀드렸을겁니다그래서이쉘비코브라427같은경우는후륜구동차로서이렇게후드라인이길게적용이되어있다는점알아두시면더욱더좋을것같아요자그래서이제이쉘비코브라427모델에한번전면부를간단하게보시면솔직히이런느낌이에요솔직히이때당시클래식스포츠카만의그감성과디테일을잘살려준것같다생각합니다그래서솔직히저도개인적으로이런클래식카는오랜만에만나보는거라많은기대가돼요예전에도뭐몇번만나보긴했지만좀클래식머슬카는되게오랜만이라저도개인적으로많은기대가됩니다그래서이차에대해서실차전에간단하게정리해드리자면후륜구동방식에8기통자연흡기엔진이들어간어마어마한대배기량차다그렇게말씀드릴수있어요그리고이차같은경우는또최고속도가그때당시차들중에서는압도적인성능을보여줬습니다최고속도성능이이때당시60년대차당시로 280km 를찍었다고합니다60년대당시 280km 면진짜빠른속도거든요지금도물론280면빠른거긴하지만그때당시에 280km 는이차가유일했어요왜냐다른경쟁모델이뭐콜벳이나머스탱뭐챌린저카마로그런애들은최대280까지는안나갔는데이쉘비코브라모델만은유일히280을찍었던그러한차다말씀드릴수있는모델입니다그래서저도이차실차전을찾아보면서이차가최고속도무려 280km 라는것을놀랐어요왜냐콜벳도그때당시에는 C2 모델이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 C2 모델은280까지는안나갔거든요그런데이차는어마무시한대배기량차라서그런지최고속도또한어마어마하다그렇게말씀드릴수있네요왜냐60 70년대당시가미국차들의전성기예요그래서이차도60년대모델이라서좀60 70년동안에미국차들이되게잘나가던시기였습니다그래서그때당시미국머슬카들이한때전성기를많이누렸다말씀드릴수있어요그래서좀그때당시에는좀미국스포츠카들이한때권력을잡았던그러한시기다그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그래서자동차역사를간단하게정리해드리자면일단스포츠카기준으로정리해드려볼게요60 70년대는미국차들이잘나가던시기였고80년대는유럽90년대는일본차들이잘나갔다그렇게말씀드릴수있고2000년대초반에들어서또다시유럽차가잘나갔지만2013년이후로는또다시미국차가다시잘나가게됐다그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그래서요즘자동차시대상으로따지고보면좀미국차들이좀잘나간다그렇게말씀드릴수있네요좀요즘자동차시대상미국차들이좀더잘나간다그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그래서어찌보면요즘시대상으로따지고보면미국차들이과거의영광을되찾으려하는것같다저는그러한생각이드네요자그래서이제이쉘비코브라427바로한번이차의전면부를보여드리겠습니다자한번이쉘비코브라427을한번전면부를보시면요역시전면부의헤드램프도역시웰리제품답게클리어파트로되어있지만킨스마트랑한가지다른게여기저거범퍼가조금달라요원래같아서범퍼까지이렇게쇠로표현크롬느낌으로표현이되어있는데여기쪽에이런크롬느낌으로표현이안되어있고일반도색으로되어있습니다웰리제랑킨스마트랑전면부에서좀차이가느껴지는게
이쪽에 범퍼가 크롬으로 적용이 안 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연하게 차이점이 느껴지는데요. 솔직히 범퍼를 빼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전면부를 한번 보시면 이런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 디테일이나 그리고 이런 범퍼 퀄도 나쁘진 않아요. 좀 범퍼를 좀 더 크롬으로 해줬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좋았겠지만 그거는 뺀다면 좀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물론 범퍼 디테일이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 보시면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라디에이터 그릴 퀄리티까지도 확연히 훌륭히 잘 재현을 해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차의 전체적인 전면부를 보시면 딱 60년대 그 클래식한 감성을 확연하게 잘 살려줬어요. 이때 당시 60년대 클래식 아메리칸 머슬카만의 그 감성과 디테일을 확연하게 전면부에서도 잘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메리트는 바로 측면부에 있어요. 왜 이 차의 측면부의 메리트가 있냐? 바로 배기구가 측면부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차 또한 배기구가 측면부에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확연하게 메리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인데요. 클래식 아메리칸 머슬카들의 매력은 바로 이 측면부의 배기팁입니다. 솔직히 이때 당시 머슬카들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클래식한 이 배기구도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네요. 물론 실제 크롬을 여기다 적용해준 건 아니지만 약간 크롬 느낌을 살려주는 이런 배기구 디테일도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클래식 스포츠카만의 이런 클래식한 휠 퀄리티도 상당히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지만 좀 반대쪽이 아쉬운 게 이쪽은 좀 타이어 상태가 좀 안 좋은 게 좀 아쉽습니다. 반대쪽 같은 경우는 좀 타이어 상태가 살짝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제 실수이니까 좀 가급적이면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런 것도 꼼꼼히 봤어야 되는데 제가 웬만해서 이거 포장했을 때 이쪽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그런지 여기 쪽에는 잘 안 보여서 제도 못 봤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타이어 상태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측면부의 퀄리티는 잘 재현이 되었어요. 이런 측면부의 클래식한 바디라인이나 그리고 이런 배기티 퀄리티도 훌륭하게 잘 재현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 보시면 이런 주유구 디테일까지 훌륭하게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도 보시면요. 후면부의 리어 범퍼도 약간 크롬 느낌을 안 살려준 게 좀 아쉽긴 해요. 후면부의 리어 범퍼 같은 경우도 원래 여기 실제 모델은 이렇게 크롬으로 적용되는데 일단 이 모델은 좀 저가형 제품이나 일반 바디 색상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의 프론트 범퍼도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다면 후면부의 리어 범퍼 또한 동일하게 되어 있는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후면부의 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테일램프 클리어 파츠서부터 전체적인 이런 헤드레스트 디테일 역시 오픈카 모델답게 이런 헤드레스트 디테일까지도 확연하게 잘 살려준 것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또 미국 차면 빠질 수 없는 이 스트라이프 데칼 이 미국 머슬카 하면 빠질 수 없는 이 스트라이프 데칼 디테일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역시 오픈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도어 열림 기믹이 있으니 한번 이 클래식 스포츠카 바로 쉘비 코브라에 한번 내부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쉘비 코브라 427 모델 한번 내부를 보시면요. 확실히 내부 퀄리티도 역시 클래식 스포츠카만의 그 감성이 있어요. 이 클래식 미국 머슬카만의 그 감성을 확연하게 잘 살려주었는데요. 확실히 이런 클래식 하면서도 상당히 투박한 인테리어가 그때 당시에 세월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런 클래식한 시트에다가 스티어링까지도 완전 클래식한 시트, 클래식한 스티어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점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이런 클래식한 시트 디테일에서부터 클래식한 스티어링 퀄리티까지 확연하게 클래식 스포츠카만의 감성을 잘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에서 봐도 이런 클래식한 시트 디테일이나 클래식한 실내 내부 디테일까지도 확연하게 클래식하게 잘 재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 보시면요. 확실히 클래식 스포츠카만의 그 감성, 이 클래식 스포츠카만의 감성을 이 다이캐스트에 잘 담아주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부 마감에는 그렇게 흠잡을 데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모델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쉘비 코브라 427에 대한 토탈 평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차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좀 전면부나 후면부의 범퍼 디테일을 제외하고는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다 생각하거든요. 좀 전면부나 후면부의 범퍼가 약간 크롬 느낌을 좀 살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좀 전면부나 후면부에 이런 크롬 범퍼 느낌이 좀 없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내부 퀄이 좋아서 그나마 봐줄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측면부의 배기팁이나 그리고 클래식한 휠 디테일까지도 확연하게 이 차만의 멋과 감성을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 쉘비 코브라 427 다이캐스트 출고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